그런데 흥미롭게도 현재 그 전 세계를 공산주의 전체주의화예요. 이것은 공산주의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화하려는 세력이 바로 NWO 신세계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경제 포럼에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은 그 사회주의 형태가 필요하다. 세계를 지배하려면 사회주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주의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이전 세계를 세계 통제화하려는 세력에는 미국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영국 왕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찰스 왕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각 정부를 통해서 통제를 해서 인구를 축소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팩트를 아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2020년 6월달에 뭐라 그랬냐면요.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세라는 분들은 꼭 이런 그 전반적인 변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 세력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할 때 그때 나왔다는 것, 공개념 개념이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토지 공개념 제도가 바로 성경을 기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그 국교가 기독교 성공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싱가포르도 토지가 공개념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북한 중심으로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공산당은 빨갱이다. 또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토지가 나눠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현재 세계화 세력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세력입니다. 영국, 로마, 또 중국에 들어가 있는 예수회, 현 문재인 정부 이것은 모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세도 이 현재의 흐름을 일단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북한이 핵 보유국을 공식 인정한 것은 스톡홀름의 시프리라는 연구소입니다. 즉, 2020년 연간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팩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즉, 미우나 고우나 북한을 협상 대상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백신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인영이 북한에 백신 나눠준다고 그랬더니 북한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신이라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 자료인데 그 연구를 해봤더니 말이죠. 2763명의 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애보다 맞지 않는 애들이 훨씬 건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료가 있고요.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백신을 맞은 나라에서
자궁경부암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돈이 많은지 이것을 뭐 거의 무료로 지금 백신을 투여하려고 그러잖아요. 무려 18세 미만의 남성도 이렇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 백신을 투여해서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빌 게이츠가 인구 축소를 시킨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구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그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만들어서 통치를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록펠러라는 재단이 굉장히 그 미국에서 돈이 많은 재단으로서 유럽의 로스차일드가랑 손을 잡고 지금 세계 통제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넬슨 록펠러가 어떤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아론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는 친구였다 그래요. 그때의 말한 내용을 보면은 약간 어마무시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록펠러가 우리의 목적은 인류에게 RFID 칩을 심는 거다. 나중에는 우리 뜻을 거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칩을 꺼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를 통제화하고 그리고 인구의 가령 2%만 굉장히 그 건강하게 만들고 세계화 세력의 지도를 하고 나머지 98%는 완전히 그 건강도 안 좋고 뇌가 잘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생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중산층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지금 현 상태를 잘 이해해야 되고 한국을 앞으로 리드할 그가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세계 통제와 세력은 기후 변화가 큰 문제다. 이러다가는 뭐 지구가 어떻게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보십시오. 마스크가 다 쓰레기 되죠.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 그 어마무시한 쓰레기가 있죠. 또 의료인들이 지금 버리는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쓰레기가 15% 늘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후 변화를 걱정을 한다.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세계 통제와 세력은 예수회가 주도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15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종교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 이념적으로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가서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까지도 다 박식한 상태로 중국과 절친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박한 유교 지식을 바탕으로 이 예수회는 탑에 가 있는 그 중국 지도층과 교류를 하고 성당을 짓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황제를 개종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예수회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지도층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주 중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도 예수회의 대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나치의 박해를 피해온 유대인들이 상해 지역에 1300명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약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유대인과 중국 사람들은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육을 중시를 하고 때문에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펑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가지 말도록 그렇게 원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그 유대인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카톨릭은 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나치즘과 파시즘이 나왔습니다. 파시즘을 굉장히 그 칭송한 사람이 바로 예수회의 멤버였던 또 만주국에서 있었던 그 사사카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구구와 파시즘과 예수회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연결고리가 UN 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 통제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미국 민주당을 이용하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이 카톨릭의 뿌리를 두고 그 히틀러, 괴벨스, 나치당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카톨릭 교도였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였던 면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정신, 그 민족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독일 카톨릭이었고 현재의 메르켈 수상에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그 메르켈은 유럽을 리드하면서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친중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는데 그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방법에 있어서 상대 정당들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도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메르켈은 어쨌든지 이렇게 민족사회당 또는 사회주의와 카톨릭 간의 그 끈끈한 연관관계가 있고 심지어는 괴벨스도 예수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도덕적으로도 상대주의다. 그러니까 뭐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리고 자꾸 그 목적을 위해서 아무 수단, 사람을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사사카와는 신부가 되려던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파시즘을 동경을 하고 교황을 만나고 막대한 자금을 이 교황의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재인 정부도 뭐 북한에 자금을 준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세계화 세력 쪽으로 돈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교황청에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카는 국제기구를 세웠고 또 소로스와도 절친입니다. 그리고 소로스는 미국 민주당의 자본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을 엄청 지원을 했고 모로 가도 목적 달성을 하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미 대선의 부정선거를 어마무시하게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그 차베스와 미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민주당계는 바로 차베스를 엄청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